50견으로 내원하는 환자분이 많으신데, 이 50견 환자분들의 그렇죠. 공통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깨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긴 하신데, 뭐그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일단 50견 증상을 가지고 오시긴 하시죠. 그리고 50견 환자분들이 일단은 오시면, 표현을 할때 이제 공통된 특징이 우선은 이제 어깨 동작, 팔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불편해 하는 게 이제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 이 회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회전 동작에 제한이 상당히 많이 네, 오시죠. 실제 대부분 환자들은 50견이라는 용어를 약간 뭉뚱그려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한 번도 치면 50 먹은 어깨잖아요, 그죠? 50견이라는 질환, 그 50대 어깨 아픈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다양한 질환군이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전문적인 의미 50견은 내가 팔을 이렇게 드는 걸 능동근당이라고 그래요. 능동. 내 혼자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안 되지만 수동, 우리가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건 50견이 아니에요. 50견이라고 절대적으로 통증도 통증이지만 관절이 굳어버리는 현상, 영어로 프로즌이라고 그러는데, 얼어붙었다, 강직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아파서 못 들겠지만 누가 옆에서 들어올릴 수 있으면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50견은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환자가 아파서 팔을 못 들지만 의사가 옆에서 환자한테 힘을 빼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팔을 드는데 이게 걸리는 느낌이 생겨요, 50견 환자는. 여기서 뭔가 딱 잡혀 있는 느낌. 여기서 더 이상 잘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올리려고 하면 환자가 심하게 동청을 호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50견 환자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환자들이 그냥 어깨 아프면 50견이라는 말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50견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계속 상태가 나빠지는데 방치하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서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견이라는 병의 특성상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병인데, 사실은 몇몇 케이스에서 사실 이렇게 환자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자가 스트레칭이나 이런 요법으로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좋아진 특성이 있어요. 다 낫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아까 서원장님 말씀하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가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질환이냐 아니냐를 감별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뭉뚱그리고 50견 그래버리면 좀 약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심하지 않을 때는 물론 뭐약 먹고 찜질하고 스트레칭해서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병원에 와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각도가 점점 나빠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는 팔을 한이 정도 들어 올렸는데 언젠가부터는 더안 올라가. 이런 경우. 뭐 회전 동작이 줄어들거나 두 번째는 처음에는 내가 팔을 동작할 때만 아팠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오거나 밤에 자는데 통증이 심해진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이거는 나아질 수 있는 삶의 질이 단계를 떨어지죠. 넘어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관절 내 이제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 치료 같은 걸뭐 1, 2회만 잘 하셔도 사실은 고생 안 하시고 빨리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제 생각에는 자가 진단을 하는 건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험이 있는 어깨를 잘 보시는 선생님들하고 진료를 꼭 보시고 잘 치료를 하셔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걸 저는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환자들은 상당히 겁을 내는 질환이긴 하는데 저희 경험이 있는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50견이 치료하기 힘든 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적절히 치료만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몇 번의 방문으로 증상이 확 개선이 될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는 이제 전문의들의 의견 잘 따라오시면 예. 비교적 쉽게 완치가 가능하니까 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